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믿는 대상은 각기 다른데 그중 일부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태국에서는 산프라품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집이 존재합니다. 비록 거창한 규모는 아니지만 태국인들은 각기 민간 신앙에 따라 신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러한 산프라품을 만들어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안위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산프라품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태국인들의 마음 때문에 집부터 회사, 시장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조성되어 있는데 토지를 개간하고 건물을 세울 때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워낙 많은 산프라품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는 유명한 산프라품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방콕의 에라완 사원이 이를 대표합니다. 한편 산프라품으로 신들을 모시기 위해 태국인들은 산프라품에 다양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쌀부터 과일, 디저트 등의 음식과 꽃을 비롯한 장신구 등이 신들을 위해 갖춰지는데 이 중 특이한 것이 있어 주목됩니다. 바로 레드환타입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레드환타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태국인들이 이 레드환타를 산프라품에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을 위해 레드환타에 빨대를 꽂아놓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장은 빨간색이 태국에서는 행운의 색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를 대신한다는 것인데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레드환타가 출시되기 전만 해도 물을 붉게 만들어 이를 바쳤는데 레드환타가 이를 대체한 것을 보면 태국이 세계 4위의 환타 시장이라는 것이 실감납니다.